여정연의 정책연구 3만 건 lawmaker.org 공공금융기관 시내 직장인가. 한국에는 대략 57개의 은행이 있고 53개의 금융보조기관이 있습니다. 제2금융권으로는 3,652개의 예금취급기관, 55개의 증권회사, 61개의 보험회사, 그리고 8개의 카드회사가 있습니다. 공공금융기관에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각종 신용보증기관,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투자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공금융기관을 시내 직장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부를 사무금융서비스 노조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2019년 12월 제2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를 재해석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급여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카드 회사도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임금 인상률을 볼 경우에는 공공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보험이나 카드보다 인상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금 삭감은 보험이나 카드의 경우 비교적 높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금융기관의 급여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면 새로운 보험 계약을 유치해야 하는 보험회사와 카드 사용자를 확보해야 되는 카드 회사의 경우에 직무 스트레스가 높고 또 많은 약정고를 올려야 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업무량이 비교적 과다한 편이었고 공공금융기관은 업무량이 과다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직무 만족도는 증권회사, 카드회사가 높고 공공금융기관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워라밸 수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과 근무를 본다면 많은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 보험회사가 초과 근무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휴가 사용의 자유를 살펴본다면 주로 실적으로 평가받는 보험과 카드의 경우 휴가 사용이 자유롭고 반면 공공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워라밸 수준을 본다면 공공금융기관이 다른 카드회사 그리고 증권 보험회사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의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변에서 퇴사 권유를 받는 것을 목격한 정도를 살펴본다면 카드 회사가 높았고 보험회사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공공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퇴사 권유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 발달 영향을 살펴본다면 점점 보험 계약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기술 발달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받는 카드 회사의 경우에도 기술 발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고용 불안감은 카드 회사가 높았고 공공금융기관은 높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본다면 공공금융기관은 근무 환경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월등히 좋고 급여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공금융기관은 시내 직장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책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